예, 구사장님. 저 신모루입니다. 오늘부터 TN에 입사하세요. 예? 양육고 수송은 어떻게 됐어? 판결할 때 된 것 같은데. 황보미가 우리 집에 붙어있는 한 아무래도 불리하겠죠. 그럼 얼른 이혼 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해. 그리고 나야 신영이를 데려오든 말든 할 거 아니야. 저 그러지 말고 엄마가 신영이 한번 만나줘요. 엄밀히 말해서 신영이 쫓아낸 주범이 엄마하고 나잖아요. 엄마가 나서서 무릎 꿇고 용서 빌면 신영이도 마음 풀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. 난 못해. 달래일 때문에 찾아가서 있는 대로 속 뒤집어 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. 달래 때문에 찾아가다니요? 아, 언제 신영이 만났어요? 아니야. 어서 아침이나 먹자.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 집에 강신영을 들이겠다고. 대체 강신영이 뭔데? 이 집에 며느리를 낳아놔야. 어떻게든 강신영을 떼낼 방법을 찾아야 돼. 맞아. 재외신문에 들어간다고? 어. 좋은 조건도 있었지만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. 신모루 때문에 날 쫓아냈던 신문사에 당당히 입사해서 제대로 된 내 능력 보여줄래.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잘됐네. 아이고 아유 우리 딸 그냥 그동안에 그 서러운 걸 그냥 다 참아내더니 이제 그러면 그 신문사에 금융환영하는 거야? 저 오늘 결혼하고 싶은 사람 보여드리려고요.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? 연우 너 결혼할 사람 있었어? 어떤 아가씨인데? 혹시 달래니? 아니에요.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아픈 사연은 있지만 엄마하고도 좋은 친구가 될 거고요. 정말 잘 됐다. 조금이라도 정신 맑을 때 니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. 오빠 대체 왜 이래?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. 오빠 그 여자 데리고 우리 집 들어서면 나 죽는 애까지 오빠 얼굴 안 봐. 너도 일찍 들어와서 정식으로 인사해. 더 이상 오빠 실망시키지 말고. 다녀올게요. 어 그래 갔다 와. 오빠 넥타이예요. 곧 태어난다길래 샀어요. 오랜만에 출근하는 건데 깔끔해 보이면 좋잖아요.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. 이 넥타이 고르는 시간만큼은 당신이 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. 지금까지 나쁜 감정 다 잊고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. 좋은 애인까진 못 되겠지만 좋은 친구는 될 자신 있어요. 앞으로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 거예요. 구사장님 두 다리야 맞바꿔 목숨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어요. 달래 씨 이미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고 내 삐뚤어진 욕심으로 당신 잡지 않겠어요. 그냥 지금처럼 환한 웃음으로 가끔 얼굴만 보여주면 돼요. You're my shine shining like a star. 저 하늘의 별보다 눈부신 달보다 나에겐 그대가 더욱 소중하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그리운 내 사랑인 건 나의 전부라는 걸.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 어때요? 비참하게 쫓겨난 회사에서 신영 씨 모셔오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? 다시 기회 준 거 고맙게 생각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 씨랑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. 뭐야? 당신 여긴 무슨 일로?
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. 오늘부터 TN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된 황봄이에요. 앞으로 잘 부탁해요. 뭐야? 당신이 기획실장? 말도 안 돼. 또 무슨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? 저기 이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? 기획실장님 맞습니다. 사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영입 제의하셨고 심오르신 황 실장님 추천으로 들어오신 겁니다. 설마... 오비서님은 그만 나가보세요. 업무 내용은 신 과장한테 내가 직접 지시할 테니까. 네, 실장님.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재주로 네가 기획실장을 꿰차? 달리 오빠는 난데 네가 나보다 높은 자리라는 게 말이 돼? 기획실은 TN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. 앞으로 신머루 씨가 맡아야 할 일은? 말해. 부사장이랑 무슨 흥정을 한 거야? 왜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세요? 제 앞에서는 편하게 계셔도 되는데. 분명하게 말하는데 당신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두 달이야. 기획실장 자리가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니고 더는 하루도 못 참아. 두 달이라. 그럼 구서장님은 두 달 안에 달래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? 당연히. 내가 구서장님 진실을 얘기해도? 황봄이! 구서장님한테도 절대 나쁜 거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. 나도 하품하면서 기획실장으로 놀고 먹진 않을 테니까. 그건 두 달 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. 또 오셨어요? 연우 씨하고 헤어지란 말하러 오셨다면 죄송합니다. 원하는 대답 못 드릴 것 같네요.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. 나라도 널 믿어줬다면 그렇게 억울하게 이혼하진 않았을 텐데. 죽을 죄를 졌어. 용서해줘. 용서란 말이 참 쉽고 간단하네요. 내 마음은 갈갈이 찢겨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용서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묻히고 없던 일이 되나요? 지금 머루한테는 네가 필요해. 너희들 아직 젊고 이제라도 오해가 풀렸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야지. 우리 유라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한 번만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? 지금 그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? 네 마음 나도 다 알아. 너희 시아버지 소라 나와서 데리고 들어왔을 때 밤마다 죽을 자리 찾으러 다녔다. 근데 죽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눈물로 소라를 키웠어. 네가 머루가 아무리 믿고 증오스럽더라도 유라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줘. 내가 이렇게 빌게. 대체 어머님 이기심은 어디가 끝인 거예요? 달래 아가씨 위해 연우 씨 만나지 말라던 분이 이제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적고 들어오라고요?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? 소라 밖에서 나온 자식인 거 신영이도 알고 있어요. 거기 제1신문이죠.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신모르 가족사에 대해서 제보했겠는데요. 85만 원! 이대로만 나가면 우리 김밥이 재벌 2세로 키울 수 있어. 여보세요? 누구? 짱파리? 내가 오늘 완전 확실히 쏠 테니까 지금부터 공기도 마시지 마. 기다려. 누구 전화야? 어? 저 학교 동창들인데 장사 잘 되냐고. 나 은행 갔다 올게. 빨리 갔다 와. 돈 흘리지 않고 조심하고. 알았어. 얼래. 변신. 돈 쓰는 재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돈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단 말. 가만 있자. 오늘 85만 원 입금하면 이게 더 얼마야? 커? 안타깝게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.
뇌세포 조직도 많이 소멸되고 있어요. 강소야, 왜 그래?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데. 죄송해요. 오늘만 봐주세요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속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. 나 왜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? 교수님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? 대를 병만 키우고. 나을 수 없는 병인 건 우리 처음부터 알았잖아. 진짜로 중요한 건 병의 진행 속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야. 두려워요. 교수님이 점점 다른 세상으로 갈까 봐. 교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섭고 미안해요. 걱정 마. 강선 네 얼굴 죽는 날까지 다 기억할 테니까. 눈, 코, 입, 내 머릿속에선 다 지워져도 내 손이 기억하면 되잖아. 그거조차 안 된다면 네가 나 대신 기억해줘. 교수님. 연휴 여자친구 온다는데 얼른 장 봐서 전역해야지. 우리 강석 뭐 먹고 싶어?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. 가자. 이게 뭐야? 누가 이런 걸? 뭐야 이게? 신머루 이복 동생? 누가 이런 짓을? 이게 무슨 말이야? 소라 아가씨가 당신 이복 동생이라니. 소라 아가씨, 당신 어머님이 낳은 자식 아니었어? 선거도 끝나마당에 누가 이따위 기사를 쓴 거야? 이런 나쁜 놈들. 사실 아니지? 난 꿈에도 몰랐는데. 설마 정말이야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소라 아가씨 상처도 상처지만 아버님까지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 어머니 입장은 또 뭐가 되고. 대체 누구 짓이야? 제일신문? 그럼 설마. 제일신문? 아니 그럼 신영이 짓이란 말이야? 아까 찾아가서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다만,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소라한테 그런 짓을 해? 소라가 무슨 죄가 있다고? 엄마가 오늘 신영이 찾아갔어요? 그럼 설마 진짜 신영이가?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? 갈 데도 없는데. 엄마, 아빠, 나 무서워. 아직도 전화 안 받아? 아 대체 얘가 어딜 간 거야? 벌써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.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죠. 근데 이 노릇을 어쩜 좋아. 그 어린 게 얼마나 놀라고 상처받았을까. 아, 당신이 엄마가 아니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 없을 텐데. 내가 왜 엄마가 아니에요? 한 달 된 핏덩이 때 내 빈점 물리고 재웠어요. 20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산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? 눈치밥도 밥이고 새우잠도 잠이고 미운 적도 정이에요. 내가 엄마가 아니면 이 세상 존재 그의 엄마가 또 어딨냐고요. 그러게 좀 잘해주지 그랬어. 그놈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미움받았다는 생각 안 들게 당신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았잖아. 그게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요?
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. 우리 엄마는 바보다. 어떻게 나같이 예쁘지도 않은 애를 20년씩이나 사랑해서 키워주지?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멍청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신솔아, 빨리 좀 생각해내. 어떻게 하면 엄마를 웃게 하지? 아니 웬 통장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쫙 이렇게 꺼내놔. 어머나, 이거는 저 가시 몫으로 이거 묶어둔 통장이잖아요. 혹시 가시 찾기네 됐어요? 아니에요. 기약 없이 묻어둔 눈이 가시 살 집이라도 사둘까 하고요. 아유, 가시를 찾으면 같이 살면 되지. 뭐 따로 살 집을 또 구해요?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같이 살자고 그래요. 살 부딪히면서 서로 엉켜붙어서 살아야지. 부모 자식 간이지. 뭐 눈, 코, 입 만들어냈다고 내가 엄마예요? 어이구, 자격이 왜 없어요? 아이고 참. 아니 그러면 뭐 아가씨가 안 났으면은 뭐 까시기만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? 우리 엄마가 보내서 왔다고요? 네. 어머니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. 대신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면 보미 씨가 살 집을 얻어주시겠다고요. 뭐예요? 그 사람이 뭔데 나더러 집을 나오라 말라요? 가서 똑똑히 전해요. 앞으로 엄마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 인생 간섭할 생각 말라고요. 어머니께서 주신 집 얻을 돈입니다. 돈으로 지난 세월 사죄하겠다 그건가요? 그렇게라도 엄마 노릇하겠다면 못 받을 것도 없죠. 제일 신부님, 정말 우리 새언니가 그랬을까? 아무리 오빠가 믿고 우리 가족의 원수 같아도 언니가 그런 얘기를 터뜨릴 사람이 아닌데.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. 달래 언니가 우리 오빠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오빠 잡고 있는 거 보면 네 상처라고 봐줬겠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새언니 절대 나쁜 사람 아니야. 네 새언니가 왜 선거까지 나갔는지 아직도 몰라? 아무리 억울했다 해도 복수를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. 그건 언니가 잘 몰라서 그래. 새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당하고 서러웠는데 내가 새언니였으면 선거가 아니라 바로 경찰 불러서 콩밥 먹였어. 어쨌든 나 그 강신영이라는 사람 싫어. 애 딸린 윤녀가 왜 앞에 우리 오빠야? 착한 척하면서 자기 욕심 챙기는 거 보면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라고. 배고프지? 내가 밥 사줄게. 나가자. 어머, 복희 언니 며느리 맞죠? 머루 와이프.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근데 우리 집엔 무슨 일로? 안녕하세요, 강신영입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누가 누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? 내가 그쪽을요? 아닌데, 난 지금 우리 연우가 사귄다는 아가씨. 설마. 엄마, 신영 씨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놀라셨다면 죄송해요. 제발 아무런 편견 갖지 말고 이 사람 있는 그대로만 봐주세요. 있는 그대로 뭘 봐달라는 거야? 복희 언니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받으라고? 모르 부인이 네 부인 되겠다고?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이러는 법은 없어. 엄마도 신영 씨 아픔 알잖아요. 이혼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배신당한 게 왜 이 사람 죄예요? 듣기 싫어! 당장 내보내. 내가 아무리 정신을 놓고 산다 해도 네가 이럴 순 없어. 어떻게 이런 과거 있는 여자를. 이 사람 과거까지도, 이 사람이 낳은 아이까지도
내 몸이랑 똑같이 사랑해요. 교수님, 왜 그러세요? 괜찮으세요? 교수님! 엄마! 엄마! 저 방으로 가주세요. 내가 할게요. 수영 씨, 잠깐만 여기 있어요. 어머니... 소라야! 고맙습니다. 야! 아니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아 전화는 왜 안 받아? 전화는? 이놈의 나쁜 기집애! 응?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엄마 피 말려 죽일 참이야? 밤 늦게 가족들에게 쏘다니는 거야?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겁쟁이 있는 줄 알아 이놈의 기집애야? 응? 너 말 안 들어 검찰을 삼키 나가 빨리! 나가 기집애야! 잘못했어 엄마. 사실 안 그렇게 엄마 잘못했어. 여기 있었어요? 가버린 줄 알고 놀랬잖아요. 어머니 어떠세요? 깨나셨어요? 아니요, 계속 주무세요. 식탁 좀 치우고 어머니 죽 좀 끓여놓고 갈게요.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. 소란이 식구들 줄줄이 기염시켜 넘어뜨리고 우리 집에 와서 참은 여자친구 행세라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복수는 제대로 된 복수네요. 그 집은 초상집인데 당신 오빠 옆에서 이렇게 행복하니 말이에요. 하지만 내가 두고만 보진 않겠어요. 난 단 한 번도 엄마가 내 엄마 아니라는 생각 해본 적 없었어. 엄마가 날 낳아준 게 아니란 걸 알았을 때도 엄마가 고맙고 대단했어. 아빠랑 날 낳아준 엄마 용서해줘. 바보같이 한 번이라도 원망하고 따져묻기라도 할 일이지. 어른들 잘못이지 네가 무슨 잘못이야.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. 당연하지. 내 엄마는 조복 키워서 한 사람뿐이라니까. 나 야단치는 것도 다 나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. 그치? 그래도 엄마가 미안하다. 엄마가 엄마 상처만 생각하고 소라 네 상처는 생각하지 못해서. 그게 뭐가 미안해. 자식이니까 소리 지르고 혼내는 거지. 남의 자식이면 관심 없어서 혼내기나 하나? 엄마,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?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자고 싶다. 그래도 되지? 그래, 여기서 자. 엄마가 우리 막내딸 말고는 웃을 일이 뭐가 있겠네. 엄마가... 엄마가 저렇게 좋은 건가?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낸 거야?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. 뭐야, 이거 신용이 번호 아니야? 고모님 딸 찾는 거 한 건가? 근데 보미가 이걸 왜... 오혜진이요? 맞아요. 햇빛 보육원 아연시청 다 기억나요. 엄마가 날 찾고 있는 거예요? 오혜진, 햇빛 보육원 아연시청. 설마 그럼 보미가 그 가시?